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과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노인들이 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이고 예방법은 없는지 정영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경품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동네 60, 70대 노인들입니다. 한 60대 노인은 건강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며 체험담을 늘어놓습니다. 힘을 빚고 나빠 죽겠다. 그게 이제 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아유, 이건 진짜 좋은 거네, 그래서.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 과대 광고를 하는 건데 경찰에 붙잡힌 일당들은 제품 가격을 원가의 10배까지 부풀려 6년 동안 무려 54억 원을 챙겼습니다. 앞서 노인과 주부 등을 상대로 식의약품 원료인 울금을 만면통치약이라고 속여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체 관광과 식사 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판매장으로 데려와 제품을 강매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낙감하고 10대 잡이 누워줍니다. 여기 오면 제가 80만씩 또 줍니다. 문제는 제가 돈을 안 주면 가이드가 다, 지가 가이드가 물러내야 됩니다. 한 해 발생하는 노인 대상 범죄는 약 10만 건으로 이 가운데 30%가 사기 범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70%가 공짜 여행이나 무료 공연 후 상품 강매, 금융사기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노인들이 사실상 사기 범죄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계심을 주는 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70대 노인의 뇌를 촬영한 사진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전두엽이 30대에 비해 크게 줄어 있습니다. 이 전두엽에서는 경계인지라고 하는 그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대인관계가 좁아지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등의 사회적 심리적 변화도 사기 범죄에 취약해지는 원인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이렇게 친밀하게 접근을 하면 이분들이 그냥 거기에 너무 쉽게 무방비로 피해를 당했다면 상품의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하고 할부로 구매했을 땐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공짜 선물로 환심을 사는 설명회에 아예 참석하지 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동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물어보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